벤츠,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게 좀 사실은 일파만파로 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도 크게 틀린 말은 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전기차가 이 캐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좀 힘들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느낌도 들고 뭐 그리고 또 머스크가 뭐 트럼프 지지하고 난 이후에 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뭐 머스크 때문에라도 테슬라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좋아지지 않겠니? 뭐 등등등 하여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힘들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까지 갔다가 얘기를 붙인다는 얘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냐. 또 ESS가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게 아니냐 등등해서 우리 2차 전지주도 관련주들, 소재주들까지 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듣던 차에 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또 스크래치가 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게 비단 중국산 배터리다라고 문제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차도 화재 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된 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보시는 분들이 어떤 왜곡이 없이 좀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 사안을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편집국의 김경은 기자 모시고요. 이 배터리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좀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오늘 김 기자님하고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재 원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중국산 배터리나 문제보다도 이 화재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천 청라의 그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이제 잘 알려진 과충 정도 원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밝혀진 바로는 이 차주분께서 이틀가량 그 일반 주차 구역에서 세워둔 것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내부의 단락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단락. 단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 쇼트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건데, 좀더 들어본 것 같네요. 그 전선이 붙어서 이렇게 합선이 되면 전류가 무한 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기적인 이상 조건이 발생하면 또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 단락을 방지하는 장치가 바로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화재가 이렇게 배터리 불량이 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가만히 세워둔 차에서 불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 쿨러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형화한 것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외에도 전기차 화재가 몇번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소방 시설 문제도 그러게요.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한 아울렛 지하 화재 사고도 결국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화재가 커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아파트들 지하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정말 되는지도 또한 번들 점검을 좀 해야 될 계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그 정리를 하면 배터리 불량일 가능성이, 아직 공식적으로 화재 원인이 나온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때문에 화재가 더 확산이 됐고,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전기차 화재가 얘기를 들어보면 좀 겁나는 게 불을 못 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냥 차든 뭐 예전에 ESS 화재 사고도 결국은 홀라당 다 타고 난 다음에나 화재가 사실상 진화가 되는 진화도 아니죠. 그거는 불이 꺼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게 굉장히 좀 겁이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완전 소화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불을 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거, 이 막연한 불안감도 경계를 해야 그쵸. 되는 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이 다른 화재와는 달리 이런 소화가 어렵고 열폭주 현상, 이렇게 폭발하는 현상도 동반하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렇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모든 전자 시설들이 모든 시설들이 내연 기관차들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전기 선박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보급되면 그렇죠. 네. 배터리 사용이 더 확산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에 이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그렇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벤츠 전기차 화재에 적용된 배터리가 중국의 이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회사였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중국의 1위 업체인 그 CATL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요. 이 10위권 업체로 무엇보다 이 과거의 화재 위험으로 리콜 사태를 겪었던 제품이 이번에 그래요?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불량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예.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요거는 NCM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예. 겁니다. 그 우리나라 3사가 주로 그 NCM 쪽으로 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업체들이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한 또 다양한 기술들을 굉장히 적용한 것으로 지금 취재 결과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적 보완까지 거치게 된다면 안전성도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도 지금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난 그 벤츠 그 배터리는 파라시스 거고 그리고 파라시스에서도 그 LFP가 아닌 NCM. NCM 배터리인데 배터리입니다. 우리 주력도 NCM이고. 네. 그러면 우리 주력인 NCM과 이 중국의 NCM과 차이가 네, 저희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다. 우위가 있다. 네. 그러니 중국은 후발주자. 후발주자고 NCM 쪽에서는 네. LFP 쪽이 원래 주로 경쟁력이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기차들도 화재 사고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만 없어서 그렇다면 뭔가 좀 말씀하신 제도적인 어떤 그런 안전성 관련된 부분이라면 뭔가 어떤 그런 기준 뭐 이런 것들이 국내 이제 좀 마련이 돼 있냐가 일단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정부 측에 여쭤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국제 표준만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별도로는 네네, 없고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별도 기준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제 표준도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계가 이제 자율적으로 네.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각 이제 이를테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각자 자기들만의 뭔가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뭐 기술들을 갖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 사별로 제품도 다르겠지만 이 안전성에 대한 기술도 또 다 제 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요. 이 분리막 코팅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2004년 세계 최초로 이 세라믹 코팅이 된 분리막을 개발해서 양산에 네. 성공을 했고요. 또 SKO는 이 분리막을 지그재그 형태로 쌓아 올리는 G-폴딩 기법이라고 해서 네. 이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가능성을 조금 촘촘히 차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접촉을 막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하니까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 그런 기술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인천 사고도 지금 뭐 추정이지만 분리막이, 네, 분리막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불량이기 것이다. 때문에 아까 이게 굉장히 이 분리막 이 역할이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 분리막의 역할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 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재가 또 발생을 했다면 네. 전위를 이렇게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셀과 셀 간에 전이가 되면은 네, 이게 빨리 이렇게 해서 폭발이 해버리는 열폭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빠른 전이를 막는 기술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이후에 한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듈과 팩에 쿨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열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고요. 지금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이제 양산이 예정된 원통형 46 시리즈. 예, 46 시리즈. 예. 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이 폭발 에너지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그런 이제 디렉셔널 벤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네. 그러면 연쇄 발화를 막는 그러겠죠. 그런 기술이고요. 예.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충격도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불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각형 배터리를 지금 현재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가스 배출 특수 장치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스 배출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게? 네, 그 지금 가스 감지를 통해서 이 가스가 조금씩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스 감지를 통해서 화재가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감지 시스템을 알아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스가 이제 양극과 음극이 만났을 때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다 화재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가스인지 그리고 가스가 제대로 분출된다면 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요 각형 배터리 위에 작은 구멍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엔 닫혀 있다가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가스가 감지될 수 있도록 장치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나면 가스가 발생을 하니 그런 것들을 네. 미리 우리가 알 수만 해서, 있다면 네 그렇죠 화재를 진화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거나 네 약품을 투입할 수도 있거나 그럼 그 배터리 있고. 내에서 네네네 이제 배터리 팩 내에서, 약품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말씀해 주시죠.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주로 셀만 공급을 하는데 ESS는 이제 전체 팩을 다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어디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네네 사진을 보면 약간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겼을 겁니다. 네. 그 안에 보면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전위를 차단할 수 있는 약품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실내 화재가 나면 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것처럼 이제 약품이 뿌려져서 화재가 셀과 셀 간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서 조금 지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진화도 빨리 하고 퍼지는 것도 좀 퍼지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고 진화를 확실히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장담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확실히 어떤 게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씩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국내 제조사들이 그렇게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외부 충격에도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성역이 없습니다. 이제 화재에는 성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한층 더 강화된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배터리에서 불이 나려고 할 때 전류를 이렇게 자동으로 차단을 한다던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진화하는 약품을 뿌린다던가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장치를 조금 더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김 기자가 이 안정성 문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도 결국 중국 배터리 우리 같은 지금은 중국 배터리를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현재는 좀 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 배터리 안전성 문제 그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듣기로는 지금 뭐 개발이 된 건 아닌데 상용화는 아직 안 됐지만 지금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뭐 다 달려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 화재 문제는 정말 좀 확실하게 걱정 안 할 정도로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 뭐 이렇게도 예,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는 이 양극과 음극,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네. 전이될 때 그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재가 조금 더 이제 위험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성능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액체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양산 목표가 이제 삼성 SDI가 2027년. 7년? 네, 네, 지금부터 한 3년 뒤 남았네요. 네, 양산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5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납품을 샘플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상용하는 일종의 콜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시험 테스트를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계 그리고 황화물계 전고체 요 두 단계로 나눠서 종류가 다르네. 네,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분자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먼저 상용화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예. 요건 얼마 남지 않았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는 황화물계. 입니다. 그게 더 힘든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그리고 원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데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능을 끌어올리기에는 그만큼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황화물계 이 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뭐 SK온도 2030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화재 발생을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성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안전성을 강화하는 대책들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화재라는 거를 100%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 지금은 화재가 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불량을 최소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달아서 설사 화재가 나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등등등 이런 방법들을 좀 가는 거다. 그럼 결국은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결국 기술 싸움이네요. 뭐 전고체 배터리를 마치 경쟁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이 또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군요. 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화재 진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업계의 어떤 자발적인 안정성 기술 개발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글쎄요. 네, 유럽에서는 안전 규제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 꽤 까다로운 만큼 우리 업체들의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한 기대감도 예.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업계에도 실제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할 때마다 이게 배터리가 원인인지 매우 예민하게 그렇죠. 예, 반응을 할 수밖에 예. 없고요. 예.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기업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ESS 맞아요. 네. 되게 그때 많이 논란을 많이 놀랐었죠. 예.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ESS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 후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히려. 네, 긴장감이 지금 조금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기자 말씀대로 2년 전에 ESS 화재 때문에 우리 ESS 쪽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판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손해를 본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밀린 거니까 중국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천 사고를 본다면 이게 1억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거꾸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수혜를 입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근데 저는 뭐 전기차를 이렇게 운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가 산 전기차가 어디 배터리를 쓰는지를 모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배터리가 탑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 이거 속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1억 원이 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산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사 제품 대비 가격 면에서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고요. 아, 그럼 크네요. 크죠. 네. 예. 그리고 또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40%에 달한다고. 거의 절반인데 원가에. 네, 절반이기 네. 때문에 이런 저렴한 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 벤츠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사들이 납품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중국 업체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이후로 이제 국내산 국내 업체들과의 계약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고급 차량인데 저렴한 배터리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다 보니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화재가 걱정인 상황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이걸 확인해보고 그렇죠. 사고 싶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이거 뭐 뭔가 정부가 이렇다 그러면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높아질 텐데 소비자들의 뭐 이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네. 어떤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여론들이 지금 높아지고 예,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네네. 같아요. 예. 더욱이 뭐 배터리는 차량 내부 하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도 하기 아 이거 저 본네트 열어봐도 안 보이겠구나. 예, 예,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내년 2월이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작년 8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고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 배터리 식별번호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담은 것들도 차량 등록 시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인증제 시행에 앞서서 이 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현대기아차, KG모빌리티, BMW, 테슬라 이렇게 네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에 또 알기 어렵다는 그렇게요. 건데요. 지금 인증 제도도 역시 구매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구매 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조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저희도 신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엔진이 어디 거냐를 보고 사지는 않으니까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도 전기차도 얘네 배터리가 뭐 LG 거냐 뭐 SK 거냐 중국 거냐 이걸 보고 사지 않았을 텐데 이번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경각심들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어쨌든 안정성과 관련된 제도적 어떤 그런 인프라 뭐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거는 뭐 다른 나라도 아까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굉장히 사실은 좀 미흡한 거네요. 전기차밖에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에 이제 화성 공장에서, 리튬 공장에서 아, 대형 예, 맞아요. 그거 컸죠. 예,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정부가 늦어도 이달 말, 그리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이제 다음 달 초까지는 종합 대책,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소유권 외양간 고치 격이라고 했었는데 더 큰 화재 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외양간을 뭐 고칠 수 있으면 네. 정부가 이게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가급적 조기에 좀 종합 대책을 그럼요. 내놓고 이 소비자들을 안심시켜야 예.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 6월에 이제 TF가 환경부 주도로 네. 이제 산자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문가들 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네.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하는 와중에 지금 인천 사고가 그러니까요. 터지면서 이 전지와 관련 배터리와 관련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해서 마련해서 내놓는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이 되면 그거는 이제 배터리 안전성은 이걸로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지금 구매한 배터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출시 이전에 네. 법 시행되기 네. 이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들도 어떤 배터리 이 배터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죄송합니다. 그 정기 검사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터리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이제 정착을 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안전하게 쓰는 데까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오히려 이렇게 캐즘일 때 대중화 완전 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져서 그걸 좀 개선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대중화도 더 빨리 당겨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역으로요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오늘 이데일 편집국의 김경훈 기자와 함께 이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차 사시거나 아니면 투자 관련된 거 생각하실 때 좀 많은 도움 되셨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